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3.5%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.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.8%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는 3.2%로 전월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으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총재는 이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,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. 또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에 대해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